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준비해봤어요. 우와,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먼저 선을 없애고 바로 앞에 깃발이 보여요, 친구들. 요시와 함께 가기 전에 여기저기 아이템도 많고 코인도 많으니까 잠깐 요시 이렇게 코인을 먹고 위에는 50코인도, 우와 많다. 50코인을 최대한 많이 먹고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점프를 해서 위에는 요시를 탈까? 이렇게 잠깐만 요시 이렇게 간 다음 이렇게 위쪽에서 슝 올라가서 우와 50코인 먹었다. 잠깐만 요시 한 마리 없어졌다. 여기 앞쪽에서 우와 손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다니. 요시 잠깐만 이렇게 요시가 지금 코인 사이에 껴서 당황하고 있는데 앞쪽에 지금 발판이 있었구나. 잠깐만 이렇게 짠! 바로 깃발 잡았어요, 친구들. 요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마리오가 보너스 3개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에서는 뭐지? 이번 코스에서는 50코인을 하나 이상 획득한 다음에 클리어라고 했는데 방금 50코인 아까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우와, 이쪽으로 못 가더니 먼저 파란 도관으로 지나가고 50코인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와, 이렇게 퍼즐 같은 곳을 지나가야만 된다는 거지. 으악, 잠깐 마리오가 으악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열심히 50코인을 찾아야 되는데 50코인 과연 어디 숨어있을까요, 친구들? 열심히 가다가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저걸 잡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걸 잡고 옆으로 으악 빠지지 않게. 그렇다면 이렇게 안 되지.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안 그러면 밑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됐다. 잠깐만 이렇게 밑으로 지금 파이어플라워를 발사해서 붕붕을 먼저 없애주기. 야 발사 9번 성공. 붕붕이 지금 마리오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우와 무섭다. 어쨌든 열쇠를 지금 획득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번엔 초록색 구간으로 통과. 우와 나왔다. 50코인 나왔고 바로 앞쪽에 근데 이거 시간 기다리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친구들? 벽돌이 다시 코인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됐다. 성공. 깃발을 잡았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50코인을 획득하고 코스트 클리어. 우와 왕요시다. 빨간 요시도 있고 잠깐만 빨간 요시를 같이 가고 싶은데 잠깐만 요시 초록 요시 말고 빨간 요시 이렇게 불꽃을 쏠 수 있거든요, 친구들. 멋지지 불꽃을 발사하고 있는 요시. 우와 코인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이 코인을 많이 먹으면 끝났다. 근데 왠지 코인을 더 먹고 싶지 왜? 이렇게 열심히 코인을 이제 안 나오나? 나온다. 코인을 열심히 모으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 우와 보너스 3개를 달성을 하고 성공. 마리오가 코인을 많이 먹어서 보너스 3개를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지하에서 시작하나 봐요. 먼저 토관 들어가서 토관으로 나왔더니 여기 버섯이 있겠지? 버섯을 먼저 먹고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우와 볶음 플라워 무섭다. 다시 아래로 점점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마리오. 우와 군발을 조심히 먼저 코인으로 버섯이 또 나왔다. 먼저 해서 군발을 한 번 더 없애주고 버섯 먹고 파이어 플라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볶음 플라워 했다. 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서 코인을 먼저 획득을 하고 다시 위험하게 이렇게 바로 여기 볶음 플라워가 있었다고 조심히 살금살금 지나가다가 이번엔 다시 오른쪽 이동을 했다가 다시 안전하게 옆으로 이동.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마리오가 한 칸씩 가서 옆으로 이동했다가 옆으로 점프. 다시 코인을 먹으면서 하나씩 내려가고 있고 여긴 또 뭐지? 여기는 마리오 여기서는 친구들 엉덩방을 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를 먹을 수가 없네요, 친구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군박. 아슬아슬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이거로 땅 친 다음 안전하게 엉금엉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부딪히지 않게 다시 멈춰야 되는데 다행히 멈췄다. 멈추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마리오가 이렇게 안전하게 코인을 획득할 수가 없으니까. 파이어플라 나왔다. 아까부터 기다렸다고. 이제 안전하게 다시 오른쪽으로 코인을 획득을 하고 올라가서 토관으로 쏙 들어갔다.
초가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이거 다 부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아하 깃발 잡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점프를 멋지게 점프. 우와 마리오가 깃발에 꼭대기 잡았어요 친구들. 보너스도 하나 받고 코스트 클리어. 친구들 여긴 지금 지하인가봐요. 방금 거랑 너무 비슷한데? 잠깐 그렇다면 똑같은 건가? 빨리 가야겠다. 군벌을 잘 피해서 여기 분명 버섯이 있을 테니까 버섯 나오기. 우와 아래로 우와 이런 위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점프 다시 한번 점프 아래로 갔다가 엄청 많은 군바랑 엉금엉금을 잘 피해서 여기에 아까 이렇게 파이어플라워를 먹어야 된다고 획득을 한 마리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점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성공! 깃발 잡았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깃발에 꼭대기를 잡고 보너스 2개 받고 코스트 클리어. 여긴 어디지? 이쪽 아래로 가면 되는 건가? 코인도 있고 열쇠를 어디서 찾는 걸까요 친구들? 저 앞쪽에? 쪼또가 설마 열쇠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 우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였네. 나 갈게 고마워. 열쇠를 먼저 열었고 다시 여기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 토관이 있다. 위에 쳐다보다가 봤는데 앞쪽에 토관이 있었네요. 토관으로 나온 마리오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건 뭐지 어디지? 잠깐 다시 들어갔다. 다시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토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뭐야 깃발 잡았어요 친구들. 약간 수수께끼 같았는데 그래도 마리오가 잘 풀어서 보너스 3개까지 받고 코스 클리어. 여긴 어디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친구들.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고 엉금엉금 잠깐만 나 지금 코인 좀 먹고 지나갈게. 우와 엉금엉금이다. 군바도 꿍 없애주고 이리 와보라고 꿍 없애주고 침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양이 나왔으면 되겠다. 파이어플라워가 나왔고 이렇게 구름을 타고 컬러 엉금을 먼저 없애준 다음 군바가 으악 떨어졌다. 군바 떨어졌어요 친구들.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 구름을 잘 밟아서 옆으로 점프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점프. 여기도 엉금엉금 잠깐만 낮은 그쪽으로 뛸 거야. 이렇게 점프를 해서 컬러 엉금도 없애주고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건 돌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깃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친구들? 역시 깃발을 잡기 위해서 점프. 우와 마리오가 멀리 점프를 해서 깃발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코스 클리어. 우와 친구들 이번 코스는 뭐지 요시가 있다니. 요시와 함께 요걸 타고 가고 있는데 뭐지? 앞쪽에서 폭탄이 아니고 보너스랑 코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날 또 달라고 요시가 먹어야 되는데 이쪽 뭐지? 깃발 벌써 다 나왔어요 친구들. 뭐야 그냥 아이템만 먹고 바로 끝났네요 친구들. 요시와 함께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